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Say it again,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s forever. Now come on, clap your hands and shout if you believe it tonight. Come on, everybody.
those hands high. Come on, bless him now. Say, Lord,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I'm looking at a generation who knows how good he is. Lord, you are good.
Oh,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7월 21일, 7월 셋째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의 역사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피게 되는데요. 노를 젓지 않으면 표류할 뿐이다. 노를 젓지 않으면 표류할 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레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여 그 윗대는 살룸이여 그 윗대는 사독이여 그 윗대는 아히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이야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북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사리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구약 역사 4000년의 거의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피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제가 부재인 관계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8월 첫 주, 그 다다음 주에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살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말라기가 남았고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침묵기, 구약과 신약 사이의 침묵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말라기를 살피고 나서 그동안 구약에서 살피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죠.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부분을 살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을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우리 함께 이 역사의 길을 따라왔는데 오늘 벌써 이제 121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약의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핀 그동안 에스라서 1장부터 이 6장까지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한 후에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축이 돼서 이제 성전 기공식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해에 이제 중단됐죠. 주변의 이제 방해 때문에.
그 바람에 이제 15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이제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현실을 책망하고 또 격려하는 가운데 다시 공사가 이제 재개돼서 완공된 얘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간에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서 이제 벌어졌던 사건, 에스더에 관련된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 살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 되돌아오는 2차 귀환과 그리고 관련된 에스라라는 사람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실제 에스라의 행적은 바로 이제 이 7장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부터 보면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라는 말이 1차 귀환으로부터 뭐 거의 79년, 한 80년 가까이 세월이 한참 흐른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은 한 장 뒤 두 장 또는 뭐 한 절, 두절 뒤에 나오는 뭐 이 일 후, 뭐 며칠 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역사의 흐름을 따라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귀환은 BC 536년에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2차 귀환은 BC 457년에서 458년 그 어간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연도를 계산하면 거의 한 뭐 79년, 80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그렇게 따져도 한 58년, 거의 뭐 한 60년 정도 후에 이제 이 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때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세계사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또는 롱기마누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저자는 지금 1절에서의 표현은 마치 뭐 남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에스라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적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스라가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제3자가 보는 그런 안목으로, 그러니까 3인칭 작가 시점으로 이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또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이 절을 보면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둡의 6대손이요, 쭉 나가다가 5절에 아비수아의 13대손이고, 비느하스의 14대, 엘르아살의 15대,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에스라가 혈통적으로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에 의해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시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그렇게 이 후손을 따져가니까 16대 손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실력으로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그런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의 제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뭐 이게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에스라가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에스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 같은 경우 지금 살폈던 것처럼 2차로 돌아오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1차 귀환은 거의 뭐 7, 8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인데 먼저 온 사람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 황폐한 땅에서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느라고 얼마나 주변의 그 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을 하며 이루어오고 있었습니까? 주변의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결집력이나 아마 조직력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같이 뭉치지 않으면 결국은 뭐 그냥 다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험악한 시기와 장소에서 생존해 내려고 이 유대민족은 나름대로 서로 단단히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공동체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80년이나 뒤늦게 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에 이제 와서 역할로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보니 뭐 이러자 저러자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기존의 이들과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죠. 처음부터 같이 와서 고생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고생 끝에 이런 정도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건 바꾸자 저건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좋아하진 않았겠죠. 비록 이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 왕, 그 당시 통치자의 명령까지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정치적인 명령과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린다? 이거 결코 쉽지 않은 법이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태업을 벌이고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수긍하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통점, 그들과의 어떤 연결성이 필요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 또한 월등해야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는 그가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력으로는 제2의 모세라고 불릴 만큼 율법의 대가였다는 거죠. 성경과 역사를 잘 아는 뭐 이렇게 서기관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 그 나라를 통제할 수 있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뭘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 공동체에 잘 접목될 수 있는 그들이 필요로 하고 이질적이지 않으나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그런 위치와 실력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사실 에스라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참 부르신 사명이나 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제왕 옆에서 완전히 보장된 삶,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루었던 안정과 더 좋은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결국 어디로 온 거야? 아주 척박한 땅. 그 이 정말 광야와 같은 광야로 나오게 된 거죠. 일단 에스라는 분명히 예루살렘, 이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 포로가 된 후 70년이 지나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도 벌써 7, 80년이 또 흘렀으니까 거의 시간으로 보면 한 150년이 흐른 거 아닙니까? 이 포로가 될 때로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아마도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는 이민 한 4, 5세대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사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만 알 뿐이지 전혀 연고도 없는 할아버지 고향, 아주 조상들의 고향, 이 정도였는데 거기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출세만을 요구하는 그런 것만 바라는 오늘날 이 시대 풍토와는 좀 굉장히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느디딤 사람은 뭘 말하냐면 성전에서 이제 망리를 도왔던 제사장들의 이제 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오기를 몇 사람이 왔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몇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온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적고 있는데 그 2차 귀환자 숫자를 잘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약 175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그 표현이 다른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페르시아 같은 경우 엄청난 큰 제국 아닙니까? 워낙 규모가 큰 것들만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의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얼마가 걸린 거예요? 거의 뭐 4개월 꼬박 걸린 그런 셈이죠. 그래서 10절, 그렇게 온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덜 지금 발전된 조국, 어떻게 보면 여기 가서 내가 이런 힘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면 왕처럼도 살 수 있었을 것이니 거기 가서 좀 투자를 하고 좀 이렇게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장 강대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삶을 포기하고 무슨 안정된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금 어떻게 맞아줄지 알지도 못하는 척박한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건 그건 뭐냐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명이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명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명이 그 사람의 갈 곳을 정하게 하고 할 일을 알게 하고 일의 추진과 멈춤의 시기를 분명하게 알게 하죠. 자, 그렇게 보면 사람들의 삶에 늘 혼란과 복잡함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이 삶에 혼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집중력을 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명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하는 어떤 doing, 뭘 할까 하는 이 문제는 사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being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런 존재의 이유,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중간 이퀵타임을 이제 거의 지난주 마치고 이제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비잉의 문제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느냐. 이거를 알면 그다음부터 지금 막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가 이런 뜻과 이런 목적 가운데 있다. 나 또한 이곳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자신의 비잉의 문제를 알면 그다음부터는 그가 가졌던 모든 이 삶의 연륜과 경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분명한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에스라와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그가 그 땅에 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았기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지금 수많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을 따라 이 교회가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고 나서 목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르신 이 목적 때문에 교회가 조직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재구성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힘들이 바로 이 사명을 위해 한 방향 정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아주 충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오신 거라. 그래서 자꾸 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날이 전혀 없어요. 예배에 왔고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데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화 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날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교회 뭐 집사, 권사, 장로로 수십 년을 이렇게 섬기다가 돌아가실 그때가 돼서 되돌아보니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그런 일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 1차 귀환자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요소, 뭔가 이제 아무래도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안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최고 최강의 이 하드웨어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그 내부적인 운영 체계가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 AI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수많은 정보를 그 정보에서 어떻게 이거를 자기화시키느냐라는 그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당이 의리의리하게 준비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화된 그런 정말 종교 건물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우상으로 만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우상화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바른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그 부르신 말씀 따라 그 사명 따라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지금 우리 앞에 이 펼쳐진 그런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현실을 통해 보세요. 과거에 많은 선배들이 교회당을 크게는 지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약했던 건 결국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 정말 처음에 이 복음의 어떤 이 기초가 되고 문을 열었던 그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전부 술집으로 변하고 공장으로 바뀌고 뭐 문화재가 돼서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건물을 지었어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놓지 않으면 예배당을 지어놓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했던 예배당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도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몇 번이나 무너졌어요. 건축을 허술하게 해서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 그 가치,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약속을 무시하고 외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함께할 수 없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본 환상에는 거길 떠나가시잖아요.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참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자기의 꿈은 예배당 뭐 100개 짓는 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평생에. 그래서 몇 개의 교회당을 짓느냐 이게 지금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척도인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좋은지 모르죠. 필요한 교회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무엇보다 교회가 가장 먼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그 비잉의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새 언약을 심는 그 말씀을 중심에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 건물을, 교회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교회가 서게 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 일에 바로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건물이 생기고 사람이 많다 보니 재정이 많아졌다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 말씀을 바르게 심는 것이 진정한 교회고 그게 성공이라면 성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정말 삶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가 되면 건물이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져도 그들 자신이 가는 곳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에스라가 그곳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은 그저 교회당이라는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속해서 한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가족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고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그런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역사, 이렇게 좀 끔찍한 역사, 복잡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비록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에스라 같은 경우 지금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았고 그래서 능통했고 그 역사를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에스라는 어때요? 부름받은 백성들이 제2의 무너지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시 세웠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다시 무너지는 그 사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즉 성경과 역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가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 먼 땅에서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땅으로 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을 세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할까? 하나님이 이래 오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알게 해야 돼요. 성경의 어떤 종교 정보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것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그의 안정된 모든 삶의 터를 버려두고 아주 험난한 고국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지대로 온 거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뭘 결단했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수록 더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준비된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 사람들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귀환은 그냥 혼자만의 어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왕 그 시대 통치자의 어떤 그런 명령과 통치자의 어떤 그 이 함께하는 일곱 모사들의 실제적인 지원을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릴 그런 헌물들도 다 가지고 가라. 네가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헌금까지 다 모으고 지원받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그 외에도 너의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뭐든지 가져가라. 궁중창고에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요? 이 정도로 황제의 신뢰를 받건 그 시대에 정말 그곳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대로가 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신임받고 인정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장 21절부터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뭘 가져가고 이걸 가고 저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라. 이걸 잘 보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왕도 어찌 됐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받았던 거죠. 그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가 함께 있으면서 그저 자기 어떤 이 안일과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왕에게 사부사복한 게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가는 지금 페르시아 왕이 느끼기에는 왕실에 무슨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 에스라가 페르시아 황제에게 역시 뭐 이 역사를 통해 그 고레스 왕이 어쨌고 또 다리우스가 어쨌고 아마 이런 역사들을 충분히 또 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전도의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황제도 하나님을 향한 이제 경건한, 이게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에스라를 도왔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로 무장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실력, 이런 실력 때문에 항상 이 세계사 속에 보면 권력의 실세들 옆에서 역사의 어떤 흐름의 중요한 그런 어떤 포인트와 항상 함께 이렇게 흘러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예?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막 그 나라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도 그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왕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과거로 올라가면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바로 왕의 그 정부를 책임지는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건강한 믿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히 실력을 쌓으며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기도만 세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명령을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그곳에서 철저히 실력을 갖춰가야 되는 거죠. 사업에 있어서도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실력, 가정에서의 실력,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부부의 관계도 무엇보다 자신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때지 결혼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 그냥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해놓고는 결국에 뭐가 안 되니까 전부 기도로 하나님 보내서 남편 조정하고 아내 조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부부관계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굉장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 탓하지 말고 성경과 역사를 여러분 바르게 아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히, 열심히, 충분히 여러분의 실력을 쌓고 그래서 주변에 인정을 받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 우리 지금 학생들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정말 목숨 공부하십시오. 이런저런데 한눈 팔지 말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학생들은 공부 하나 죽어도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준비해서 어느 궤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똑같은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준비된 자들, 그 최고로 되어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저거 필요한데 알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실력이 준비됐는데도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바르게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자신을 더 갈고 닦는 그런 상황을 가다 보면 그 밝은 보석이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서 지금 여기 우리 성경을 통해 보던 에스라의 수준에 이르고 다니엘의 수준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노라. 왕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느 그 이 통치국에선 다 세금을 뜯어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받지 마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 목사들에게 이제 세금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성직에 전념하고 다른 사업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 세금을 받지 말라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25절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왕이 이런 얘기를, 왕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금 왕이 되뇌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할 뿐 아니라 26절을 보면 이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 그렇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네가 죄를 판단을 해라, 죄를 정해서 뭐 죽여도 되고
귀향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그러니까 이 뭐예요? 법치권을 주는 거예요. 사법권. 인사권을 더불어서 사법권까지 왕이 에스라에게 줬던 거죠. 그 당시 사실 이 지난주도 말했지만 페르시아 같이 이렇게 거대한 이 여러 민족이 이 속해서 통치받는 이런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반란의 문제였겠죠.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났었고 그에 대한 진압을 위해서 항상 에너지를 쏟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계속되는 반란의 소식들이 들려왔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정부 입장에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을 건데,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뭐 다리우스, 아수에로 등 계속해서 밀접한 이 관계들이 있고 왕과 그 지역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게 결국 그 의도는 팔레스틴 지역의 정치적 안정, 그러니까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거기가 잘하면 그 위쪽에 시리아나 아래쪽에 이 이집트도 충분히 잘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에서 아마 이런 권한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당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급한 명령이 내렸다가 취소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들의 편에 정부의 어떤 옹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된 시비들과 어떤 다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비롯한 일곱 모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에스라를 밀어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왜? 총독은 아니었지만 서기관의 역할을 하되 사법적인 권한을 줘서 그 이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냈던 거죠. 그래서 여기 26절까지가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그 지역을 위해 조치를 내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에스라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27절부터 보면 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 이 찬양과 노래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내가 잘해서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이 에스라가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겸손하게 그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내용인 거죠. 7장의 마지막 부분. 자, 그래서 계속해서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이제 그 조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의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에스더 사건이 있었어도 뭐예요?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땅에 뿌리 박은 이 자기의 재산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순종의 길이었던 거예요. 또다시 기회가 왔는데도. 그래서 8장 앞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명단이 나오면서 21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길들을 평탄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책임져 주신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너 하나님 대단하다며 군사가 꼭 필요해 이럴 수도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가 그 아하와 강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하와 강은 어디냐면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장소라고 보는데요. 여기가 보니까 자연적인 강이 아니었고 운하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돌아가기 앞서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께 이 여정을 지켜달라고 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사실 뭐 황제에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군대를 동원시킬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한 22절을 참고해보면 이 에스라가 황제를 지도하고 황제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에 정말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 식으로 가르쳐놓고 이제 우리가 저기를 가는데 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놓고는 호위병 주십시오 이러면 웃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에스라는 자기가 가르쳤던 대로 믿음으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따로 무슨 호위병, 보병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금식했고 기도했고 책임져라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제 떠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으로 이제 순종의 그 삶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아와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뭐예요? 기도라는 거는 순종을 미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작의 어떤 빵빠레 같은 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순종의 삶,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영화 다 버리고 사명의 삶을 위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의 시작의 끈을 끊은 거죠. 기도한 후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을 시작하니까 결국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거기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이제 아무 일이 없느냐? 늘 말하지만 아니에요.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어요. 분명히 도왔는데 보세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저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순종하며 나섰는데 저들의 여정 속에는 여전히 위협이 다가왔고 매복해서 덮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그런 거죠. 순종의 길에 가니 이제 정말 누가 도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요.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길에는 방해와 위협과 두려움, 공갈, 협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죠.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장, 순종의 현장에 있을 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을 보기 원합니까? 결심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서 밧줄로 묶여있는 어떤 정박된 배처럼 그렇게 요란 떨지 말고 두려움의 밧줄을 풀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삶의 현장, 그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여정 속에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래 왔어요, 그렇게. 그 3일간 머물고, 그 다음에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걸 다 드린 걸 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에스라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죠. 페르시아에서 올 때 출고할 때 문서에 금이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장부에 다 적어 놨어요. 심지어 놋그릇 두 개, 이것까지도. 8장 26절을 보니까. 그걸까지 다 정확하게 적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인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나 예배에 있어서도 항상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법률이나 행정이나 신앙이나 학술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정말 말씀의 가치대로 말씀 그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투명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아, 이거 그냥 눈 감아도 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같은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그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9장은 에스라의 사역 초기인데 처음부터 이제 엄청난 사실들을 이제 와보니 이제 현장이 더 보이잖아요. 그걸 알게 됩니다. 내용은 뭐였냐면 결국은
이 땅의 리더들과 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고관대작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 섞이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짓거리를 그 돈 있는 사람, 방백, 고관들, 권세 잡은 자들이 먼저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한 1세대들이 대부분 이렇게 없어지면 항상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힘이 약해져요. 그 얘기는 점점 세상화, 세속화되는 것, 변질되는 걸 볼 수 있죠.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토록 이 믿음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희석, 불순종이었는데 겨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한 지 이제 60년, 뭐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들의 현실은 또 어떤 거예요? 그들의 리더들부터 그 믿음의 사회라는 그곳에서 벌써 불순종으로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리더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죠. 여호수아와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세속화되고 변질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 뭐 스가랴 선지의 말을 듣고 곧 다윗의 이제 혈통적 왕가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뭔가 대박 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주목받던 그 리더 스룹바벨도 이제 사라져 가고 믿음의 일세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급속도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이해지면서 이제 주변 이방국들의 영향,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비익의 문제, 정체성의 그 문제를 상실해가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랬다고요? 그들의 리더인 방백들, 두령들, 심지어 제사장들, 그 사회 지도층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리더들의 타협, 리더들의 게으름, 리더들의 어떤 그런 이런 이 불분명한 태도들은 결국 온 공동체를 무질서로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리더가 먼저 익스큐즈가 많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일을 파악한 거죠. 정말 가슴 찢어지고 통곡할 일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하고 자기 수염을 다 쥐어뜯으면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기가 막혔다. 얼마나 기가 정말 막혔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늘 항상 변방에 있다 보니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며 좀 더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작 그걸 이끌어갈 나라가 전혀 그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히 죽어가는 민족, 죽었던 민족을 간신히 불씨를 살려서 그렇게 보내놨더니 불과 뭐 5, 60년, 뭐 6, 70년,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조상들이 그렇게 패망했던 그 과거를 잊고 또다시 그들과 똑같은 범죄의 길에 빠져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 현실을 보면서 에스라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제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그 안에도 그나마 늘 이런 사회 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실질적인 이 회개와 이 눈물과 이 주신 사명을 향해 애타는 마음을 보면 이제 마음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진정한 회개는 그 백성들의 마음 전체를 울리는, 우리도 그런 이 사회 속에 가끔씩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헌신과 그들의 어떤 그 진정한 마음이 그 사회 속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그 어떤 그 이 갈 길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쩌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서 사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뭐 괜히 내가 나서서 뭐해 이런 식이었겠죠.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큰 죄는 아니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타협인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괜찮을 거야, 뭐 이럴 수 있잖아, 다 그러잖아, 이렇게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뭡니까? 이제 배우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경험과 그런 어떤 연륜,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지금 3년, 뭐 1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뭘 하는지 모른다? 왜 이런지 모른다? 내가 무슨 팀을 하고 있는데 그 팀이 이걸 하는지 모른다? 저걸 하는지 모른다? 어떻게 연결된지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요. 게으름과 욕심의 결과인 거죠. 이건 모르는 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빼먹고 있었다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이 약속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이킵을 한 게 바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알면 모두가 다 선장이 될 수 있어요. 선장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선장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그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루어가고자 하는 약속들에 하나하나 왜 우리가 이러는지 왜 이렇게 행하는지 우리가 왜 이런 식의 그런 사역들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없어서 못 배운 것과 게으름과 핑계로 배우지 못한 것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정어리가 함께 이것을 알아가고자 할 때 늘 바쁘고 힘들고 뭐 기분이 안 좋고 늘 배에서 빙빙 돌다가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 뭐 이게 왜 이러냐 저러냐 딴지 걸고 이건 아닌 거죠. 혹시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죄를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이런 삶의 태도가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알면 빨리 그런 삶에서 돌아 나와야 돼요. 그리고 힘써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때 힘을 모으면 돼요.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은 이킵 기간에 그렇게 모두가 힘을 모으더라는 것. 예, 그 중에서도 막 돌아가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 항상 그 공동체에 있듯이 이렇게 뭔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꼭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10장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이 뭐냐면 죄악을 떠나기 위해 그들에게 잘못된 이 관습들을 고치는 거였어요. 결혼을 떠나는 거예요. 이방과의 결혼.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 죄고 이거를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어쩔 수 없다. 상황이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죄를 버리고 떠나지 못하고 자꾸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일을 하는데도 딴지 걸고 심지어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정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변명을 하며 떠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 욕심에 채워질 만한 것만 자꾸 찾는 그런 좀 뭔가 이게 종교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괜히 성경을 전체를 알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한 몇몇 구절만 알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구절만 알면 된다.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 의도를 분명히 알리셨던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자꾸 정도를 걷는 게 아니라 약속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꾸 곁눈질 하게 되면 결국 너희가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4절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똑같은 게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고린도서 6장 3절을 보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요.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지 이스라엘과 혈통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결혼 대상자들을 고를 때 뭐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스러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사귀게 된다면 여러분 먼저 전도가 항상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 앞에 그가 아멘까지 거기까지만 가면 신앙의 성숙은 이제 가면서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게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으로부터 계속 같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 최고의 시기에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 딱 어겨놓고 결국은 그게 지금 여기까지 천년 동안 굴러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백성들 붙잡으시기 위한 역사적인 개입이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에스라를 보내서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돌이키는 말씀으로 무장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학사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사실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었고 이런 역할을 보면 선지자로 보내진 게 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알고 있는 에스라 개통하는 거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걸 보니 정말 그동안 이게 흔들렸던 그 뭐 갈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제 그게 메시지가 됐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죄악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걸 고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그래요. 죄를 고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고쳐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고쳐야 돼. 에스라가 이 죄악된 일에 뿌리를 뽑고 정확하게 그 원인 파악을 위해서 무려 3개월간 정밀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죄를 그냥 무조건 뭐 이방인 했어 안 했어 이렇게만 따지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미 우리가 이방인의 개념을 분명히 배웠듯이 아마 그 한 가정 가정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 다 만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철저히 뿌리가 뽑혀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묻은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뭐 그런 무슨 보약이 되겠습니까? 독약이 보약이 되겠어요? 아니죠. 같이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는 그릇에 뭘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버림에 있어서 적당한 눈가림은 큰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동안 괜찮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살고 있었는데 왜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졌냐? 그건 지금 뭐예요? 에스라의 등장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죄의 무서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읽고 바르게 아니까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비추이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죄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뉘우침이 오고 찔림이 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도 그 율법을 찾고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개혁이 일어났다고, 종교개혁이.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도 결국 뭐예요? 성경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목숨 건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를 오면서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갈등, 내가 알고 있는 막 예를 들면 기도의 개념, 교회의 개념, 성도의 개념이 흔들릴 수 있어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뭐 성질이 막 나고 마음속에 불편한 짜증이 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전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경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그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힘들 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기회에 바르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도 대충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종교화돼서 사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불편한 마음들의 원인이 뭔가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들쑤시는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교회들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데 그 개혁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무슨 뭐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가고 이런 데 가서 될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으로 들어가요. 성경과 역사로 들어가요. 그걸 바르게 아는 그 성경과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요. 삶은 저절로 개혁은 저절로 일어나요. 개혁은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들어가면 치유와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바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는 이 성경 하나 이 하나님 말씀 하나로 충분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의 바른 성장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뭔가 굉장한 걸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해도 교회는 바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엉뚱한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순종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핑계와 변명이 나오고 비난과 비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순종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감당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일지인데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욕심 이걸 버리니까 환관장에게 채식을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풀물불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 해이해져가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며 통곡하셨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이 회개와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이 가슴 터지는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 생명의 불씨를 살렸는데 다시 불순종의 폭풍이 불어 풍정 등화와 같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눈물을 바로 이 에스라의 회개와 절규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죄를 청산하는 기록까지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된 이런 삶을 통해서 에스라는 아마도 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묵상하며 이번 주간 살피기 바라고 또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 우리 느헤미야서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건강한 신앙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기적이 있지만 성도의 삶은 기적으로 구름 타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늘 묵상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 따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거 기념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기적을 계속 일으켜서 이렇게 살게 하겠다. 내가 이런 종교를 만들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니네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들 그 기적, 놀라운 치유, 이게 일어날 거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의 충분한 준비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런 약속을 말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먹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이 자연과 건강한 우주를 주셨고 그 땅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에스라가 이런 걸 정확히 깨달았듯이 기적이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항상 이 쉽고 편한 방법으로 찾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과 가치대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기적이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주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 순종의 순간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갈등을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매일매일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살피며 우리가 좀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삶,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것인 이 성도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이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이 말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주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순간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과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다로 고백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월 2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루이크 2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음 주일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노마드 찬양팀의 주도로 주일 예배를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는 스카스처치 웨스트팩 뱅크홀입니다. 말씀은 신상근 집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을 초대하셔서 귀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지금 예배를 드린 이곳 웨스트팩 뱅크홀에서 보입니다. 모두 함께 남아주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웨스트팩 뱅크홀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 본당 옆 웨스트팩 뱅크홀에서 2시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각자 보낼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우리가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보냄받은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처럼 성경과 역사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만나 거듭남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편리를 따라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